대한불교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대종사의 일대기와 가르침이 칸타타 형식의 교성곡 회당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진각종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서울 국립극장에서 특별 음악회를 열고 종조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불교종단인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대종사.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해 1947년 대각을 성취하고 해방과 6.25 전쟁 등 혼돈의 시대,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라와 시대를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서울 국립극장에서 특별음악회 교성곡 회당을 통해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음악으로 알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과 무형문화재 국악인 염경애가 솔리스트로 오늘은 민족음악 관현악단과 진각종 연합합창단 등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 국립극장 초연 이후 2014년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더욱 풍성한 무대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종조 열반 60주년에 이렇게 세 번째로 다시 이렇게 무대에 올리게 돼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20년 전에 또 10여 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뭐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오늘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조 열반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공연에 전국 각지에서 온 진각종 종조들로 국립극장은 성황을 이뤘고 이를 이끈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조의 시민법이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서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종단이 또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또 전 종도들이 합심을 해서 종도님의 이 시민법을 세상에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진각종을 넘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화합에도 기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 문화적으로 승화된 불교의 가르침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위안을 주기를 기원했습니다. 6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나름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꼭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연을 보고 또 위안을 받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은 채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음악으로 울려 퍼진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은 관객들의 가슴 속에 더욱 깊게 각인됐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